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이 화장품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화장품 트렌드 탑3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스키니멀리즘, 두 번째 크림 뷰티, 세 번째 컨셔스 뷰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키니멀리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스키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살리고 자연과 내 피부를 위해 올인원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비거니즘들이 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유래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화장품을 특히 비건 화장품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최소화하지만 바르는 화장품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키니멀리즘입니다. 그리고 올인원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샴푸, 린스를 샴푸 하나로 끝내거나 또는 샴푸, 린스, 바디 크렌즈, 세안제, 비누까지도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크림 한 개로 끝낸다든지 물론 피부가 건조하거나 노화 피부일 경우에는 토너, 에센스, 영양크림까지 쓰시는 게더 좋지만 피부가 건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크림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아로마테라피 제품을 연구하면서 화장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약산성 폼크렌즈 하나로 세안을 하거나 또 토너, 에센스, 영양크림 세 가지만 쓰거나 또는 영양크림 하나만 쓸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화장품을 몇 가지 사용하고 계시나요? 10가지. 이제는 세 가지로 줄여보실까요? 자, 두 번째는 크림 뷰티인데요. 크림 뷰티는 지구와 인간, 그리고 피부에 안전한 화장품을 크림 뷰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화학적인 방부제가 들어있는지, 또 화학적인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지, 인공색소나 인공향유를 함유한 화장품인지를 확인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석유의 잔여물에서 뽑아 올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자연의 피해를 주는 성분들이나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일 경우에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용기와 포장재는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완벽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크림 뷰티라고 합니다. 제가 아로마테라피를 고집하는 이유는 크림 뷰티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용기가 예쁘지 않아도 갈색 유리 용기와 알루미늄을 고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유화제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리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하고요. 물론 베이스 크림은 유화를 해야 되지만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비건입니다. 그리고 석유 잔여물을 추출한 인공향이나 인공색소 또는 화학적인 계면활성제와 보존제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로마테라피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사용하실까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또 많은 제품들을 연구할 때마다 늘 고민에 빠집니다. 용기를 더 이쁘게 만들면 안 될까? 향산화제를 넣어서 더 오랫동안 유통시키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늘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내 피부를 위해서, 고객들의 피부를 위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고집스럽게 지키고 온 천연 성분들로만 만들어내는 아로마 테라피 제품들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MZ세대를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MZ세대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는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저의 철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 번째는 컨셔스 뷰티입니다. 이 컨셔스라고 하는 뜻은 의식하는, 또 자각하는 뜻입니다. 지구와 환경을 위해 의식하고 자각하여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고 또 친환경적인 용기와 부자재를 사용하는 화장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컨셔스 뷰티는 제가 화장품이나 아로마 제품을 개발할 때 용기가 이쁜 것보다 재활용이 가능한가를 먼저 따집니다. 환경이 안전한가? 90%에서 100%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와 부자재로 선택하는 것이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로서의 저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환경을 살려야 등급이 높은 에센셜 오일을 또다시 생산될 수 있으니까요. 에센셜 오일과 캐리오일은 석유에서 잔여물로 뽑아 올린 인공향이나 인공 미네랄 오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정말 등급이 높고 사람의 어떤 세포나 인간을 살리는 이 최고 등급 에센셜 캐리어 오일을 추출하기가 어렵고 농사 짓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컨셔스 뷰티를 실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수가 날로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